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네이버웹툰에서 뭐 6월 7일에 한 언론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웹툰 작가들과 AI 사용을 지향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다. 네. 라는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래?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장 물어보러 가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근데 일단 AI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연재작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방침의 방향은 정했다. 네. 그러니까 안 쓰겠다라고 방향을 일단 정한 거예요. 네네네.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네이버 웹툰에서 좀 발빠르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거죠. 지난 한 2개월 동안 있었던 네이버 웹툰에 계속 이런 니네 AI 쓰는 거 아니냐, 허락하는 거 아니냐,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내부에서는 안 쓰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일단 논란이 됐던 것들은 뭐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 네. 지난달에 한번 딱싹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공식 입장으로는 생성형 AI 사용을 지향한다라는 입장인데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식으로 발표도 했어요. 지상체대 공모전에서 생성형 AI 기술은 못 쓴다라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일단 검토는 해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AI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우려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쓰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AI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그렇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AI 둘러싼 논란들이 아직도 뜨겁지만 일단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장선은 날에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AI 관련된 이슈를 SNS나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면 제 주변에서는 작가님들의 온도, 그러니까 입장이 아닙니다. 입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도, 입장이라고 말하려면 리서치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이 필요해요. 근데 온도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는 업체의 사람들과 특히 그 업체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이런 분들과 웹툰 작가나 소비자 이쪽 분들하고 온도가 굉장히 다른 데서 소통이 좀 막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게 우려된다라는 말을 양쪽에서 같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도 차가 많이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건너뛰어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안 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 방어를 하게 되죠. 방어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서로 정말 중요한 논의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온도를 낮춰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논의 하다가 때를 놓쳐서 그쵸. 큰일 난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쵸.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때를 안 놓치려면 계속 보고 있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부상 뉴스에서는 입장은 일단 보류하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뉴스와 어떤 신호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쵸. 몇 개월째 AI 이슈는 한 번도 안 빠졌죠. 네. 네. 저는 만화평론가인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까지 갔어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시기라는 건 아시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어떤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